아니면 피지 관리도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. 아무리 스크럽을 해도 이 피지가 잘 안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. 여름철에 특히 목 뒤에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이너뷰티를 통해서 피지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린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 찍게 되는데요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너무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여름에는 진짜 다양한 피부 문제가 생기잖아요. 특히 저희 같은 민감성 여드름 피부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트러블 나기도 더 쉽고 또 각질 부자가 되기도 쉬운 계절인데요. 특히 저처럼 선천적으로 피지 분비가 많고 여드름이 잘 나시는 분들은 이 계절이 정말 무서우실 거예요. 물론 타고난 피부 타입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민감하고 트러블 나기 쉬운 피부도 이 여름을 잘 견딜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민감성 트러블 피부인 제가 꼭 지키는 피부 관리 루틴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. 특히 트러블이 잘 나고 민감한 피부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피지 관리, 둘째 쿨링 진정 관리, 셋째 자외선 차단입니다. 네, 제가 예전 영상에서 특히 여름철에는 판토텐산 열심히 먹는다고 공유했었잖아요. 이 비타민 B5 판토텐산은 진짜 여름철에 피지 조절을 위해서 꼭 먹어주는 영양제인데요. 다른 계절에는 한두 알 정도 챙겨 먹고 있는데 여름에 특히 피지 분비가 많은 파워 지성이라서 보통 한 4알 이상은 꼭 먹어주는 편이에요. 네, 판토텐산 먹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들은 예전 이너뷰티니까 참조해주시고요. 꾸준한 영양제 복용으로 이너뷰티를 통해서 피지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. 모공 속에 남아있는 피지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또 블랙헤드가 될 수가 있잖아요. 또 블랙헤드, 화이트헤드를 그대로 방치하면 또 모공이 넓어지니까 모공 부자가 되는 또 지름길이거든요. 그래서 여름만 되면 물리적 스크럽제를 이용하시거나 아하, 바하, 파하 같은 산성분의 이런 각질 제거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. 사실 건강한 피부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아무리 순하다고 하는 파하 성분도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를 민감하게 자극시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화학 성분의 각질 제거 제거제보다는 효소 파우더라든지 아니면 클레이를 이용을 해서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. 작년에도 소개했던 이 클레이 파우더, 제가 클레이 팩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써봤는데 이게 가장 순하고 제 피부에 잘 맞더라고요.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클레이 팩 식초랑 같이 만드는 방법 공유했었는데요. 그렇게 만들기가 좀 번거롭다 싶을 때는 세안 후에 이제 물기 있는 손에다가 이 클레이 가루를 좀 묻혀가지고 각질이 좀 제거돼야 될 부위라든지 피지 좀 많은 부분에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팩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요. 물기랑 이 파우더가 이렇게 만나면서 이게 약간 팩처럼 변하거든요.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올려놓고 이제 샴푸도 하고 이제 샤워를 하면서 좀 약간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미온수로 세수를 하고 나면 확실히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좀 피지가 좀 줄어있는 게 보이거든요. 클레이 파우더는 피지 흡착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거니와 또 이 클레이 안에 미량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양 공급에도 도움이 돼요. 또 여름에 자외선 때문에 피부 굉장히 많이 예민해지고 좀 손상되기가 쉬운데 그럴 때 또 필요한 영양소들을 보충해 준다는 개념으로 손쉽게 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 그냥 욕실에 갖다 놓고 이제 각질 제거제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팩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. 클레이 가루로 이렇게 각질을 제거를 해서 원활하게 피지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. 아무리 스크럽을 해도 이 피지가 잘 안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우리가 오일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. 근데 안 그래도 기름이 넘치는데 웬 오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름때는 기름으로 제거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마찬가지로 우리 얼굴에 기름 역시 기름으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.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모든 기름이 다 가능한 건 아니겠죠.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모도제닉 오일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대표적으로 여드름에 좋은 논코모도제닉 오일은 호호바 오일입니다. 웬만한 피부 타입에 모두 다 잘 맞을 만한 호호바 오일은 진짜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요. 넘치는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호호바 오일을 깨끗하게 씻은 손에다가 묻힌 다음에 얼굴에 클렌징 오일 롤링하듯이 이제 롤링을 해줘요.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좀 묻혀서 유화 작업을 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온수로 먼저 걷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 세안으로 사용하시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
저처럼 파워지성이거나 좀 번들거리는 피부 타입은 여름철에 약산성 클렌징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. 피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화이트헤드로 넘어가기가 되게 쉬운데 이 호호바 오일이나 가지고 계시는 잘 맞는 클렌징 오일을 꼭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2차 세안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. 호호바 오일은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피부, 트러블 피부에 이제 트러블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호호바 오일을 28일간 꾸준히 바른 뒤 23%나 피지 분비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. 피지를 녹여줄 뿐만 아니라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는데 도움이 또 되는 보습제로도 너무 좋으니까 이 호호바 오일은 특히 지성 피부 분들께 정말 강추드리는 오일이에요. 아이허브에서 이 나우푸드의 유기농 호호바 오일을 구매를 했고 가성비가 되게 좋고 이 오일은 다른 오일들과 다르게 산화가 안 돼서 정말 오래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. 또 저는 이렇게 헤어 오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큐티클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만능 오일로 하나 정도는 좀 쟁여두시면 좋을 아이템입니다. 이렇게 피지도 제거하고 이렇게 청결하게 클렌징 한 만큼 또 중요한 게 청결 관리거든요. 여름철에 특히 이 목 뒤에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항상 목을 좀 시원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머리를 많이 위로 올리는 편입니다. 또 얼굴형이랑 목 라인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한 이렇게 업스타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목턱 이런 데 여드름이 또 여름에 잘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베개커버 청결이에요. 여름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이 두피에도 피지가 엄청나게 분비되기 때문에 이 베개커버가 금방 더러워지기가 쉽거든요.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어도 우리가 자면서 1리터 이상의 땀을 흘린다고 해요. 그런데 더운 여름에는 그게 더 심하겠죠. 특히 노폐물과 땀으로 얼룩지기 쉬운 베개커버를 최소 하루에 한 번은 교체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. 피부과 전문의분들이 많이 추천해주시는 방법이에요. 베개커버를 자주 교체해주고 나서 피부염이랑 여드름이 많이 줄어서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. 교체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. 저도 수건을 깔고 자보기도 했지만 정말 베개주름도 심해지고 그 우둘투둘한 그 표면이 너무 싫어서 잠자리가 좀 편안하다는 느낌이 없었어요. 그리고 또 자다 보면 이게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해서 숙면을 좀 해칠 때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게 간편교체 베개커버잖아요. 보통 간편교체 베개커버들은 그 누빔선이 있어서 베개주름이 생기기가 좀 쉽고 좀 표면이 그렇게 부드러운 편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민감한 제 피부에 좀 사용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많더라고요. 또 진드기 차단이나 항균 케어가 되는 제품들도 찾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 아쉬움을 좀 해결하고 진짜 제가 쓰고 싶어서 만든 게 바로 이 콜라겐 필로 케이스인데요. 얼굴이 닿아도 걱정이 없는 무독성 친환경 스냅 버튼이 있어서 이 더러워지기 쉬운 상단만 간편하게 교체해줄 수가 있어요. 이 필로 시트는 천연 항균 기능성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이 콜라겐 시트 하단과 또 본체 커버는 진드기 차단 100%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,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. 퓨리출 콜라겐 시트를 사용하고 나서 좁쌀 여드름이 많이 줄었다, 또 아토피에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해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. 그분들이 내돈내산 하셔가지고 직접 남겨주신 후기들이고요. 꾸준한 청결관리, 항균관리, 루틴을 통해서 피부 트러블을 좀 방지를 하고 피부를 또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. 특히 베개커버가 잘 닿는 부분에 트러블이 잘 나시는 분들은 한번 친구 위생 한번 체크해보시고 이렇게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친구로 교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청결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건데요. 또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또 모공도 많이 처지고 또 열감 때문에 고생하는 계절이잖아요. 민감한 피부가 사용하면 바로 피부 뒤집어질 수 있어요.